오늘 제가 하려는 주제는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웹툰 작가 데뷔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데뷔한 지 올해가 연차로 11년 차입니다. 그리고 청강대에서 만화과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결국은 작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작가 데뷔라는 어떤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작가 데뷔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비해서 되게 구체적인 데뷔 방법들이 나왔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만화가가 되는 것인가? 이게 뭐 주변에 만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친구들이 많으면 정보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데뷔 방법을 알수 있지만 보통 요즘에 웹툰이나 이런 유튜브나 요즘에 대부분의 매체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상 사이에서 콘텐츠를 만들다가 그쪽으로 천천히 옮겨가게 되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확한 데뷔의 문턱, 관문 같은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전업 웹툰 작가가 되는 어떤 그런 경로가 과연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각각의 경로의 장단점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면 약간 정리가 될것 같아요. 웹툰 작가 말고 요즘에 또 웹소설도 굉장히 시장이 커져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팟캐스트, 유튜브 쪽에 예를 들면, 대도서관님 같은 경우에 책을 보시면, 엔잡러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엔잡러. 엔잡러가 이제 말 그대로 예전에는 직업이 두 개다 그러면, 뭐, 투잡러. 투잡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드물게 세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요즘은 엔잡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대도서관님 책에서 본 단어인데, 원래 안정적인 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이라는 숫자를 쓴것 같아요. 유튜브, 지금 보시는 유튜브도 그렇고, 웹툰, 웹소설 전부 다 자기 일상에서 조금씩 창작을 해보다가 스무스하게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직업을 늘려나가는 개인 매체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나 작가 데뷔할 거야. 지금 직업 관두고, 돈 모아놓은 걸로 막콱 준비해가지고 웹소설 데뷔 딱 하고, 이런 식으로 이사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영역을 넓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분들이 글 쪽이나 스토리 쪽으로 가면 웹소설, 뭐 그림까지 하면 웹툰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데뷔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대표적인 웹툰 작가의 데뷔 경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공모전이 있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공모전이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대학만화 최강자전. 요즘은 이제 최강자전으로 바뀌었죠. 몇년 전에는 대학만화가 붙었습니다. 이제 만화 관련된 대학에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리하고, 이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대학만화 부분을 빼고 그냥 최강자전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음에서도 이제 공모전을 하고, 요즘 거의 모든 매체가 다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네요. 도전만화, 베스트 도전, 웹툰 리그 이런 것처럼 아마추어 게시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게시판 같은 경우는 딱 고려가 없지만 대중들에게 만화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됐잖아요. 요즘은 또 네이버 도전 만화 같은 경우는 포텐업이라고 해서 도전 만화에 있는 분들에게도 소정의 창작 지원금을 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SNS나 뭐 트위터 아니면 뭐 인스타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자기 개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만화를 계속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에다 만화를 올리다 보면 입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오고, 어느 날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수신지 작가님의 며느라기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자들을 만났는데, 그게 지금 엄청난 작품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공모전 얘기했고, 아마추어 게시판. 여기는 뭐 도전 만화나 웹툰 리그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있는 만화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개인 매체. 여기는 트위터도 있고, 페북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담당자 컨택이에요. 뭐,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담당자 컨택은 담당자가 나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엄밀히 말하면 매체에 투고하는 방법이죠. 총네 개를 말했습니다. 공모전, 아마추어 게시판, 개인 매체, SNS 같은, 그다음 마지막이 매체에 직접 투고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고독한 건뭐 개인 매체라고 할수 있겠지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공모전.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한 네 가지 중에서.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 좀 점진적인 걸로 하는 게 좋다. 베스트 도전. 투고로 인지도를 올려서 플랫폼을 좀큰 데로 옮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네요. 베스트 도전이 제일 유리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유를 물어보면 계도 때부터 독자를 모아서 그 독자를 데리고 웹툰으로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마치 이제 기획사에서 연습생 때부터 팬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모전이나 개인 매체가 유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되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데뷔하는 걸 옆에서 봤고, 저도 이제 그 경로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하면 저의 데뷔는 약간 이 네 가지 방법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가지 안 들어가요. 근데 선뜻 이렇게 추천하지 못하는 방법을 저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데뷔했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전을 얘기해볼까요? 공모전. 공모전은 장점이 명확합니다. 일단 그 공모전 공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공모전의 시기가 1년에 얼추 비슷해요. 예를 들면 최강자전이다. 네이버. 그러면 작년에 언제쯤 했는지 보면 올해 언제쯤 할지 알 수가 있어요. 공고가 좀 나중에 뜨더라도 대충 1년 전부터 뭐 반년 전부터 미리 대충 마감을 정해놓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기간이 길겠죠. 거기다가 공모전의 경우는 대부분 상금과 함께 연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이 따라오죠. 예전에 공모전은 그냥 시상하고 끝이었다면 지금은 공모전을 주최하는 매체에서 연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데뷔를 위해서 명확히 눈에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세요.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좋냐면 기본적으로 공모전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 공모전에서 만약에 수상을 했다고 칠게요. 그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는데 담당자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수상한 작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하거나 약간 그 다듬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담당자가 다른 작품 한 건 없는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작품 한 게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이 공모전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다른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공모전에 수상자가 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중고 신인이 되기도 되게 쉬운 위험성이 좀 있어요. 공모전이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또 안 좋은 점은 연재라는 것은 내 실력이 100이면 한 70 정도를 써서 하는 게 연재입니다. 왜냐면 연재라는 것은 매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연재가 불가능해요. 연재하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청강대학교 만화스쿨의 유명한 교수님, 최호수 교수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 신문 반만 써야지 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현님, 최호철님은 반만 써서 그런 명작들을 그리시는 거장이니까요. 이분은 거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에 내는 작품들처럼 연재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작품의 퀄리티가 됐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분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연재의 기회가 오면 아주 많은 세이브를 해야지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말하면 그 공모전의 단점이 없어지겠죠. 내가 평소처럼 작품을 하고 쌓아나가다가 공모전 때가 되면 작품 해놓은 걸 가지고 그냥 내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단점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게 되면 또 엄청 힘을 줘서 그린 다른 분들하고 경쟁하기가 좀 어렵겠죠. 맞아요. 공모전은 공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나의 작업들로 냈을 때 되면 되게 좋은 거고 안 돼도 괜찮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또 공모전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지금 연재 11년 차 작가인데 제가 지금 공모전 나가잖아요? 떨어질 거예요 아마. 공모전이라는 것은 그 매체가 특별히 원하는 방향의 스타일의 작가를 고르는 게 아니고 요즘의 공모전은 거의 다 독자들이 뽑죠. 물론 이제 심사위원이 있는 공모전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좀 인지도가 높은 공모전의 경우는 독자들이 뽑습니다. 그거 그 뭐죠? 국민 프로듀서가 나왔던 그 프로그램처럼 독자들이 뽑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자들이 지금 어떤 만화에 끌리고 이 시장이 어떤 만화를 좋아하는지는 작가 입장에서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모든 작가가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겠죠. 뭐 작년에는 개그가 대세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학원물이 강세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로맨스가 강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매체에서 이렇게 노리듯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만화를 잘 그린다고 해도 공모전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작품을 했는데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붙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나 아직 학생분들 특히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많은 지망생들과 경쟁도 하고 서로 의식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힘든데 공모전에 나가서 말은 이렇게 해야죠. 말은 경험사 나가는 거예요. 뭐 나가서 안 되면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정작 거기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데미지를 입습니다. 상당히 데미지를 입어요. 다시 작업을 진행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굳이 공모전을 노려보고 싶다면 공모전 하나만을 바라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데뷔의 경로들을 동시에 준비하시다가 공모전 시즌이 되면 그때 공모전 내보고 안 돼도 별로 이렇게 데미지를 안 입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플랫폼에서 특별하게 미는 장르나 소재가 정해져 있지 않나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특정 플랫폼이 선호하는 소재는 있을 수 있어요. 장르 같은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때그때 딱 밀고 정해서 밀어주는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뭐 성인물만 할 거야. 우리는 액션물만 할 거야. 이런 매체들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보통 웹툰 포탈이라면 골고루 갖고 싶어요. 골고루 갖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네탑 같은 만화, 걸작이죠. 그런 종류의 만화를 정말 잘 했어요. 근데 이미 시네탑이 연재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연재가 되겠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작품이 골고루 갖고 싶기 때문에 그때그때 빈칸이 달라져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나왔죠. 이제 자연스럽게 배도오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이제 베스트 도전 만화 아마추어 리그 게시판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너무 네이버 웹툰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또 다 모든 매체의 상황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도전 만화 올라가서 쭉쭉쭉 인지도를 올리고 포텐업으로 뽑히고 하다가 베스트 도전 올라가면 베스트 도전에서 정식 웹툰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베스트 도전에서 인기가 있는 작품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그죠? 아니 배두에 지금 이 작품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뽑아갑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배두 작가님들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배두 작가님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핀트를 잘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식 웹툰에서 이런 만화가 인기가 있다. A라는 만화가 인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베스트 도전에서 그 실력 쩌는 존잘러 작가님들은 존엄하게 잘 그리는 작가님들은 기획력도 좋습니다. 실력도 있고요. 시장을 읽는 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웹툰 쪽에서 A라는 만화가 잘 되고 있구나. 나도 일단 그쪽 방향으로 한번 작품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실력이 좋고 인기 있는 소재의 방향을 잡으셨기 때문에 배도에서 굉장히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그런 만화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실제 연재 중인데 그쪽 방향의 다른 작품을 추가로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현재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도에서 뭔가 기획을 하실 때는 지금 인기 있어 보이는 장르들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소재들을 따라가시면 그쪽으로 끝판왕들이 연재 중이에요 지금. 당연히 경쟁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너무 어설프게 시장을 읽는 것보다는 내가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작품이 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담당자 한 분 계시죠? 정한길님께서 참고 저희 매체에서 컨택할 작가님들을 찾을 때 배도에서 활동하시던 작가님들을 찾았습니다. 의외의 매체에서 연락이 올지도라고 하셨는데 정한길님께서는 이제 본격 만화 매체는 아니지만 만화를 싣는 매체예요. 어린이 과학동화죠? 어과동이라고 하죠. 어과동. 그 어린이 과학동화에 만화를 연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오디세이를 그리셨던 뭐 김도윤 작가님, 한국 SF 웹툰의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도 지금 어과동을 연재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연재하시는데 그런 매체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도에서는 여러분들 꾸준히 하는 것 자체로도 꽤 많은 종류의 분들께서 컨택을 해 오십니다. 그죠. 담당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만화가 실리는 곳은 다 가세요.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는데 다 가십니다. 바쁘시죠. 그런 의미에서 도전 만화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전 만화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만화 퀄리티, 그림 뭐 수준, 인기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마감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입니다. 아 진짜요. 비슷하게 재밌는 만화가 있을 때 이 A라는 만화는 연재하다가 한 3주 있다가 또 올라오고 갑자기 막 올라오다가 또 한 달 있다 올라오고 B라는 만화는 꾸준히 매주 올라와요. 분량이 좀 적더라도 꾸준히 올라와요.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조회수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B라는 만화를 뽑습니다.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화를 그렸어요. 완성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올립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와 마감했다 이러고 업로드 탁 안 돼요. 도전 만화를 할 때는요 원래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상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주 마감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 만화일수록 세이브를 충분히 쌓아두셔야 돼요. 세이브를 충분히 쌓아둬야 중간에 뭐 알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번 주는 좀 작업을 못했어도 그 세이브로 올림으로 해서 업로드는 꾸준히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이브가 그럼 얼마나 세이브를 하는 게 충분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 작가마다 달라요.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도전 만화에 올리거나 데뷔를 준비할 때 초대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짧은 작품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한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웹툰 스쿨에서 많이 나오죠. 경험치는 처음이 아니라,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온다. 경험치라는 것은 완성할 때, 완결할 때 레벨이 확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만화를 그리는 종합적인 레벨로가 완결할 때 확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전 만화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도 되게 멋지고, 너무 만화를 잘 그리는 분인데, 한 5화 연재하다가, 아, 막, 존엄하게 잘 그린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한 5화 그리다가, 여러분, 더 재밌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러면서 가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으로 와요. 그림 여전히 되게 이쁘고 잘 그리시기 때문에 또 막, 와, 존엄하다 이러고 옵니다. 거기서 한 또 7화 하다가, 아, 이거 아무래도 좀 재밌는, 재미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하고 또 멈추고, 다른 것도 해요. 자, 이렇게. 연재하다가 연재 중단을 하고 다른 작품으로 계속 옮겨가는 분들이 계시죠. 연재 중단을 5화, 7화, 4화, 6화 이렇게 했어요. 네 개를 지금 중단했죠? 합치면? 5, 7, 4, 6. 22화를 했죠? 다 합치면.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재미없는 만화를 그렸어요. 너무 재미없고 그림도 별로고 댓글 그냥 한두 개 달려있고 뭐 그 댓글도 막 발로 그린 줄 이런 댓글만 달려있는데 그래도 쭉 해서 결국은 완결한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분은요. 12화짜리를 완결했다고 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잘 그렸고 총 22화를 하셨죠. 다만 연재 중단을 계속했을 뿐이죠. 근데 이분은 정말 못 그렸고 재미도 없고 10화밖에 안 되는데 완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훨씬 더 빨리 그 만화가 늘어요. 완결하는 순간 종합적으로 원고력이 확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영님 질문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단편으로 시작해서 완결하는 게 좋나요 하셨는데 꼭 단편만 좋은 건 아니죠. 과거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단편 연습 많이 해야 된다. 단편이 최고다. 근데 여러분 단편이 진짜 어렵습니다. 단편 어려워요. 압축하는 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단편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편만 하라고 하면 아예 연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중편, 뭐 한 3화짜리, 뭐 8화짜리, 뭐 12화짜리 이렇게 매주 연재한다고 치면 3개월이면 완결할 수 있는 그 정도 볼륨으로 연재를 처음에 준비를 하시면 연재를 완결할 때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긴 걸 하시면 데뷔작 준비 중인데 100화짜리 신기의 마계 중간계 나오고 이러면 완결 하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긴 거를 쭉 밀고 나가는 것도 좋아요. 마치 짧은 연애를 여러 번 해도 연애가 늘고 긴 연애를 한 사람이랑 해도 연애가 느는 것처럼 비유가 좀 이상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도전 만화 같은 데 올리실 거면 너무 길지 않은 걸 준비해서 연재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업로드를 할 수 있을 만큼 세이브를 쌓아서 완결까지 가셔요. 완결까지 간 작품이 하나, 두 개, 세 개 쌓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믿음이 생겨요. 이 작가는 끝을 낼 수 있구나. 이 작가는 중간에 도망가지 않을 수 있구나. 그게 굉장히 큰 신뢰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재미있는 만화는 많습니다. 하지만 마감을 잘하고 매체에 걱정을 끼치지 않는 작가는 또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업로드, 꾸준한 마감과 완결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게 도전 만화나 배도 혹은 아마추어 리그를 통해서 데뷔를 하실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추어 리그가 아니라 어디 다른 커뮤니티의 만화 게시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로드된 글 보면 게시판 보면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게 중간에 이렇게 비지 않고 꾸준히만 올라와 있어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감이에요. 아주 큰 호감이고 신뢰관계가 생길 수가 있죠. 킹맨님께서 종범 작가님은 닥터 프로스트 연재하다가 멈추고 싶다고 생각하시던 적이 있으신가요? 연재를 들어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매 분 매 초 그 생각을 하죠.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하죠. 홍피곤님께서 누구시냐면 저희 청강대 만화스쿨의 원장님이십니다. 제 직장 상사시죠.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여기서 마감하시다가 잠깐 나가셨는데 네 홍피곤님 원장님 보스 목말라요. 마실 거 주세요. 아마추어 리그 도전할 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 매체를 통해서 할 때는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SNS,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여기서의 장점은 매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대박이 난 연우라기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결국은 끝까지 매체에 연재 안 했어요. 매체라는 것이 만화가하고 굉장히 서로 공생관계죠. 상생해야 되는 관계죠. 하지만 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며느라기 같이 매체 연재를 안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자유도
굉장한 자유도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개인 매체 연재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어떤 셀링 포인트가 없으면, 왜냐면 사람들이 만화를 보기 위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처럼. 예를 들면 도전 만화는 시장이에요. 근데 개인 매체, 그러니까 SNS에 연재를 하신다는 건 길에다가 좌판을 깐 거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긴 하지만 만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도전 만화나 포탈을 가시면 거기는 오일장처럼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만화가 거기 항상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도 언제나 만화를 보러 오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원장님께서 위문품을 주러. 방금 여러분과 함께 그 채팅창에서 보이던 홍피고님께서 이렇게 주러 오셨어요. 도전 만화나 이런 만화 관련된 사이트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도 만화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SNS 페북 페이지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그러니까 길에다가 좌판을 깐 거기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셀링 포인트가 있고 명확하게 어떤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특장점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겠죠. 자, 마지막이 바로 매체 투고입니다. 매체 투고. 담당자에게 직접 원고를 보내서 컨택을 하는 것을 매체 투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쉽사리 도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결론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특정 웹툰 매체에서 최근에 어떤 작품이 완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작품이 채워주고 있던 작품군이 비어있죠, 지금.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이 주로 본 어떤 만화가 끝났다. 그런 종류의 만화가 필요하죠. 아니면 담당자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인기 굉장히 많은 어떤 작품이 3주 후에 완결한다. 이거 담당자 알겠죠? 그럼 이제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작품을 고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매체에서 어떤 만화를 원하는지 같은 경우는 아주 귀한 정보죠. 너무 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소문을 듣거나 그러면 몰라요. 하지만 담당자를 컨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담당자한테 가서 원고를 보여줘요. 그럼 담당자가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가님, 이 작품 너무 괜찮은데, 지금 저희가, 작가님 만화는 저희 매체에서 분석을 해보면 10대 남성 독자가 많이 몰릴 것 같은 만화예요. 근데 지금 저희 그쪽 작품은 꽉차 있고, 대신에 한달 정도 있다가 20대, 30대 여성 독자들이 되게 많이 보는 만화 하나가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 그쪽 작품도 가능하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정보는 공모전을 나가도 배도에 올려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담당자가 막 메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주진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담당자에게 매치 어떤 컨택을 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줬을 때, 그럴 때 물어볼 수 있죠. 물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매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웹툰의 담당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매체마다 그 담당자의 어떤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방식의 조언을 모든 담당자가 해주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연재가 될수 있는 길, 그 정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약간 그 연재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의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아직 연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신인은 담당자에게 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 보자. 머리띠. 100회 때 머리띠 해달라고요? 뚜따님. 왜요? 홍남지 교수님은 좋아하시는데 저는 못할 것 같다고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그 머리띠가 어떤 머리띠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종류의 머리띠인지, 일단 물건부터 보고, 제가 일단 물건부터 보고 결정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계약을 할 때도요, 당장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라고 하는 매체는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머리띠요, 어떻게 생긴 머리띠인지 보여주지도 않고 일단 머리띠를 하라 그러시면 제가 당장 여기다가 사인을 하겠습니까? 일단 머리띠 물건을 한번 보고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염귀염하고 막 이러면 이제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힘들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죠. 아무튼 담당자를 컨택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담당자에게 컨택을 할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연재 경력이 있는 분들, 즉 기성 작가, 완전 생신인이 아닌 분들만이 원고를 직접 포트폴리오를 투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매체들의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강대 만화스쿨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한 번씩 졸업전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게 되면 잠깐만 여기가 아 이런 거 물건이 공수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오늘 제, 오늘 뭐, 오늘 60명 오셨는데, 오늘 100명 오면 내가 이거 씁니다. 100명. 야, 진짜, 쿠팡 배송이다. 직장 상사가 가져왔으니까 써야겠죠. 하지만, 지금 60명이니까. 100명. 오늘 라이브 100명이 차는 순간 딱 씁니다. 들고 있다가.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링크 좀 공유하시고, 100명 채우면 제가 써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이렇게, 그, 졸업전시회를 하죠. 그럼 여기 전공을 하는 게 가끔 유리한 경우가, 여러 명의 작가지망생이 모여있는 곳이 청강대 전공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졸업전시회에 와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졸업작품을 보면서 명함을 놓고 가거나 컨택을 합니다. 그거를 역으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했다는 게 내가 해봐서 내가 정답이라는 뜻은 절대 아닌데, 과거에 웹툰이 올라가는 모든 종류의 사이트 담당자 연락처를 구해서 작업을 할 때마다 그 모든 곳에 한 번씩 다 뿌렸어요. 몇십 개. 제가 거꾸로 이제 원고를 투고하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 정도 용기. 아, 뭐가 없다. 잠깐 쉬었다가 딴 얘기도 하면서 40명 잡으러 가세요. 진짜 아껴둬야지. 홍남지 교수님 말처럼 아껴둬야지. 여러분, 어? 라이브 채팅창에서 이렇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 제가 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에게 흥미를 금방 잃으십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시키면 다 하는구나.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일당도 하고 이래야 이런 거 들고 이렇게 쓸 것 같으면서 이렇게 안 쓰. 이래야 여러분들이 저렇게 또 조련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고른님, 도전 만화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도전 만화 시간이 끝났네. 아닙니다. 하세요. 네. 고른님께서 질문 하나 하세요. 도전 만화 질문 올리시고. SKJ님, 후원 안 되나요? 슈퍼챗으로 돈을 쏘신다는 거 말이죠. 그건 이제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어느 정도 구독자 숫자가 돼야 됩니다. 저희는 구독자가 500명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치면 이제 신생아, 아, 신생아도 아니지. 신생아도 아니지. 500명이면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네. 신생아가 되기 전에 포백이, 낭백이 그 기억하세요? 세포 분열할 때? 지금 한 포백이 다음에 낭백이쯤 됐어요. 저희 500명. 네. 아직 태아의 모습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슈퍼챗 후원을 아직 못하시고요. 그래서 이 고르님 아까 어디 갔어요? 질문하신다면서요. 네, 고르 쓰셨네. SNS 홍보를 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그림이 존재하리라면 상관없겠지만 도전만 올려도 너무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해서 SNS를 전혀 안 하는데 홍보를 위해서라도 해봐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공모전 아마추어 리그 SNS 담당자 컨택 이게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고르님 질문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데뷔를 위해서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더 좋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네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라이브는 아무래도 데뷔 경로 얘기하는 걸로 끝나겠네요. 그죠? 네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원고를 계속해서 하겠죠? 세이브를 쌓습니다. 세이브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도전만화에 올리면서 꾸준히 업로드를 하겠죠? 그럼 동시에 그 업로드를 하기에 좀 전부터 트위터, 페북, 인스타그램, 요즘 하고 있는 뭐 포스타입, 요즘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 계정을 다 만드시는 게 맞아요. 그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원고 링크를 노출하는 거죠. 어떤 링크냐면 도전 만화라는 그 하나의 그 소스로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는 만화를 도전 만화에 올리고 있지만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현관문을 가능한 한 많은 그 유입 경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럼 일단 SNS 홍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전 만화 올리고 있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올리는 와중에 공모전 시기가 됐어요. 그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이버 도전 만화 올리고 있다고 해서 다음 카카오 공모전이나 저스트 공모전이나 이런 데 못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동시에 다 하는 게 맞아요. 그죠? 현민 미소님 말이 맞죠. 어디에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경로를 잡아놓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분의 꿈이 아주 구체적으로 꿈을 정하신 분이 계시다 칠게요. 나는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야. 이게 아니라 도전 만화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꿈이야. 뭐 이런 분이 진짜 특이하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웹툰 작가로 데뷔해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경로를 동시에 하시는 게 맞죠. 플랫폼에 이미 있는 작품과 배두의 작품이 겹치면 좋지 않다는 부분이 장르적인 부분인가요? 장르도 장르지만 홍란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도 되게 중요하고요. 주요한 소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지금은 이제 거대한 매체들은 작품 수가 늘었기 때문에 약간 겹쳐도 동시에 연재가 될 수 있지만 저 연재 준비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만화를 준비했는데 우리 김일영 작가님의 그런지가 연재 중이었어요. 잘렸죠. 전 까였죠. 그거 끝나고 기다렸다가 또다시 또 음악 만화를 그렸어요. 우리 호랑이 자식이
뭐냐, 구름의 노래, 이제 있죠? 또 전 까였어요.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런 장르, 주요한 소재,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게 되면, 아, 죄송하지만 작가님, 이 작품하고 거의 포지셔닝이 비슷한 작품 뭐뭐뭐가 연재 중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의 여왕으로, 부끄럽지만 소중한 이름, 투자의 여왕. 보여드릴까요? 투자의 여왕이거든요. 네, 소중한, 쯔. 아이고. 다 버렸나? 아, 여러분, 못 찾겠네요. 나중에. 아주 소중하지만 버렸나봐요.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투자의 여왕을 처음에 이제 도전을 했을 때가 어땠냐면, 웹툰스쿨에서 이제 보시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투자의 여왕은 진짜 못 그렸어요. 그리고 완전 막 그냥 좀 부끄럽죠. 그런데 아무도 돈 얘기 안 했거든요. 그때 웹툰에서 정보성이 좀 있는 경제 재테크 투자에 대한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존엄하게 잘 그리는 분들 사이에서 뒤늦게 데뷔 준비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액션으로 승부할 수도 없고 거기서 로맨스를 승부할 수도 없어. 없을 거 없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문제를 한 거죠. 해방이다님, 음악만화 나중에 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 음악만화 소아툰 봤더니 매력적이더라고요. 소아툰은 진짜 습작할 때네요. 음악만화는 저의 인생 계획입니다. 반드시 하고 싶고 냄비받침 때 그죠? 투자의 음악만화 냄비받침 때가 없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두께를 갖고 있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 그 닥터프로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기존에 계속 독자를 만나고 있던 많은 작품들의 소재나 방향이나 장르에 좀 비껴나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 약간 부족한 작화력이나 연출을 갖고도 일단 데뷔가 됐던 것이고. 자, 이쯤 하면 지금 대표적인 웹툰 작가 데뷔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거의 드린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공모전이 있고 아마추어 리그 게시판이 있고 개인 매체 SNS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를 컨택해서 독자 매체에 직접 투고하는 경우가 있고 각각의 장단 좀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뭐다? 다 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네 가지 다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원고를 해야 됩니다. 원고를 해야 돼요. 준비 말고 원고. 설정 짜고 이런 거 말고 원고를 해야 돼요. 원고가 쌓여가면 네 가지 동시에. 은영님께서 웹툰 데뷔 경로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이전시를 통한 계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신인 작가들 눈속임 계약 조항으로 등골 빼먹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유통 과정이 길어지면서 가져가는 지분도 많은 것 같고 막상 플랫폼은 에이전시 아니면 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요. 라고 은영님께서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에이전시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유튜브 라이브가 이게 좋네요. 이게. 이게 좋네. 현재 58명이네요. 오늘은 100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100명은 어려운 것 같고 요 머리띠는 뭐 아껴뒀다가 라이브 100명 넘을 때 쓰면 은영님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리자면 에이전시에 대해서 딱 잘라서 위험성이 더 크다, 위험하다, 안 하는 게 좋다라거나 무조건 해라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라이브 주제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에이전시가 한국 웹툰 시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기획사다 아니면 배우 소속사다 아니면 뭐 유명한 그 운동선수의 에이전시다 이런 경우는요. 시장이 크고 돈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가이드가 잡혀 있어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아직 에이전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되는 일 같은 것들의 명확한 가이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에이전시는 이런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에이전시는 똑같이 웹툰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좀 퉁쳐가지고 말을 좀 해보자면 이거 나중에 한번 제대로 다뤄볼게요. 퉁쳐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에 매체들이 점점 더 여전히 기존의 방식처럼 작가님들을 컨택해서 작가를 섭외하는 걸 꾸준히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CP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P가 뭐냐? CP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말 그대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CP 특정한 웹툰 포털이나 웹툰 매체들은 직접 작가님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그런 것보다는 CP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 너무 많은 종류의 작가님들이 지망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작가님들을 하나하나 만나러 가는 게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매체 담당자분들이 직접 작가님들을 발굴하러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CP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CP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니까 그 작가들을 만나고 작품을 모아오는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한번 건너는 거죠.
그래서 그 CP만을 상대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떤 CP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희는 CP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떤 매체에 작품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곳이랑 만약 계약을 한다면, 계약 조항에 따라서 고류의 일부, 몇 퍼센트를 그 CP에게 수수료로 떼주고, 연재 처를 알아봐주는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언제나 장단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뷔 경로들을 직접 내가 작품을 한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CP나 에이전시나 계약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만화에 대한 실력은 끝내줍니다. 근데, 아, 나는 특성상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 나는 만화 작업만 해야지, 뭐 계약서도 보고, 열심히 영업도 하고 나 자신을 PR하는 그쪽에 신경을 못 쓰겠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캐릭터예요. 작가님이 10명 있으면 작가님의 캐릭터도 10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님은 완전 전사예요. 막 그냥 자기 영업 막 하고, 어떤 작가님들은 그 완전 마법사예요. 방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작업만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스타일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네크로맨스, 어떤 분들은 언데드. 외모는 언데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수익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면제처를 알아보거나 계약서를 알아보거나 이런 종류의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일부 업무를 그냥 위임하는, 그게 이제 에이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는 많은 걸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이전시가 과거에 작가 지망생이나 신인 작가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단 모아보셔야죠. 그 정보가 참 이게 어렵죠. 신인 작가님들은 정보를 많이 못 얻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 에이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죠. 그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반대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 서로 어떤 거 서로 해주고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봐서, 나는 좀 이쪽은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죠. 계약 조건을 바꿔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 에이전시에서 저희는 영상화 판권 판매도 할 때 뭐 계약서 많이 봐주고요. 뭐 다 해드려요. 근데 이 작가는 난 영상화 판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쪽은 필요 없고, 하지만 연재처를 알아봐주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축소시켜서 요청을 하고 그 대신 수수료를 낮춘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신인 작가님들은 좀 그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일단 알아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콩콩님께서, 저희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료로 웹툰 보는데 작가님들은 어떻게 월급 받아요? 웹툰은 광고도 없는데. 웹툰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그 돈이 들어오는, 돈이 도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요즘은 이제 그 웹툰 시장이 커진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상식처럼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아직 계시는군요. 오늘 이제 요 질문까지 다루고 다시 마감을 하는 게 것 같습니다. 일단 웹툰넷의 수익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네이버 웹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그 월화수목금토일 웹툰 쫙 썸네일이 와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몇 명 정도가 하루에 들어올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을 하건 그 웹툰 고르는 썸네일 모아져 있는 그 월화수목금토일 고스 페이지는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의 홍보를 맡고 있는 마케팅팀에 누군가가 있어요. 마케팅팀을 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딱 봤더니 그 페이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페이지에 배너 하나 다는 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수익들이 굉장히 크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산정해서 작가님들께 나눠주는 게 일단 1차적인 고료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한 거예요. 정말 심플하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치면 여러분의 광고가 없다고 느끼지만 그 사이트에 수많은 배너들이 있고요. 그 외에 되게 많은 종류의, 가젤님께서 별점은 수익이랑 하나도 상관없대요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작가의 고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 요소들로 되어 있는가를 100%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매체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개를 많이 해놓긴 했어요. 당연히 마감을 얼마나 잘하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열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별점 같은 경우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화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어떤 특정한 그
이슈 때문에 별점이 약간 낮아졌어요. 그럼 그거는 고려 산정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별점은 낮은데 뭐 굉장히 인기가 많다면 어떨까요? 혹은 별점은 되게 높은데 독자 수는 좀 적으면 어떨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소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독자가 이 작품에 얼마나 깊게 충성도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들어갈 정도니까 고려를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아주 심플하게 후려치면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는 광고 수익이 1차적인 큰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는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유료화 수익 모델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건 어려워요. 저도 이제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 또 투명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고르님께서도 질문하셨네요. 웹툰 수익 모델로 훗날 웹 애니 같은 것들은 어려울까요? 극장용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네이버 같은 데서 웹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수익 모델을 좀 내주면 좋을 텐데 항상 드라마나 영화로만 한정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뭐 예언을 할 수는 없는데 얼추 생각해보면 애니메이션이 그나마 지금 현재 제일 가능한 부분이 웹툰을 통한 경로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처럼 되게 많은 좀 엄청 커다란 볼륨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웹툰 쪽에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웹툰 IP를 이용한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드라마가 축소돼서 웹드라마가 된 것처럼 웹용 애니메이션의 어떤 짧은 버전으로 좀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여러분 현재 오 70명!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채널로 치면 이제 막 착상해서 코백이 낭백이를 거치고 있는 유튜브스쿨의 채널인데 여러분 70명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대충 이렇게 얼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하고 수다 좀 떨다가 자 무슨 말씀하시나. 예, SKJ님 청강대학교 무슨 과를 가면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냐면 그 청강대학교의 만화 콘텐츠 스쿨을 오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관련 수업에 다른 학교 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서울에서 그냥 들어오십니다. 대형 강의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 뒤쪽에서 들으신다고 해서 제가 막진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언제 오시고 그리고 오늘 유튜브 이 라이브는 그 안 지우려고 합니다. 안 지우려고 하고요. 제 사이버 강의 판매해달라고요? 여기서 강의하는 거 밖에서 팔면 잘리죠. 여기서. 잘리지. 쥐하나님, 트위터에서 보고 오셨군요. 네, 청양대 지망생인데. 그렇죠. 청양대에서 봅시다. 네, 오세요. 네. 야, 여러분, 여기 굉장히 먼 곳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공부와 원고를 하기에 최고의 장소를 할 수 있죠. 일단 들어오면 원고 외에는 할 것이 없다. 굉장히 마감이 좋은 곳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창 원고 하고 있고 원고 잠깐 뭐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살짝 보여드릴까? 슬쩍 보여드릴까? 자, 내 원고가 막 저 청년대학교 부총장님도 오셨네요. 큰일 났네. 그렇죠. 여기 산골짜기라서 할 게 없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덕질을 하는 수준의 덕후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 살짝 이렇게 원고 쓱 보여드리면 살짝만 보여드려도 되나? 어디 보자. 근데 문제가 이거 또 되게 중요한 씬을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짝 이렇게 살짝 요거는 보여줘도 되겠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제목 레터링을 다시 썼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계속 연재를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재 언제 들어가냐고요 신영님. 지금 이렇게 라이브나 하고 있는데 연재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마감을 빨리 이제 들어가지. 네, 지금 작업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서피스 프로가 아니라 아이패드고요. 아이패드를 통해서 원고의 한 70%를 하고 있고요. 어때요? 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웹툰스쿨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엄선되고 멋진 기획의 코너들 말고 이렇게 좀 헐랭헐랭하게 여러분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라이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럼 오실 건가요? 계속 이렇게 마감 원고쇼. 석정원 작가님 같은 분이 되게 말하니까 되게 무서운 거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림 끝판왕인데 작업하는 거 방송 좀 봅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비웃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막 뭐 뜨문뜨문 제가 원고하다가 이렇게 한 시간 정도씩 뭐 책 만화책도 좀 소개하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업계 얘기들 여러분이 알면 좀 도움될 만한 얘기들 위주로 좀
정기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란희 교수님이 지금 홍보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워밍업이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3월 4일 월요일 밤 8시에 웹툰스쿨 100회 특집 유튜브 라이브를 합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날 오셔야 머리띠를 꽂건 뭐를 하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들 인사 좀 하시고 3월 4일 날 꼭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실 때 채팅창에서 뭐 물어보실 거, 질문하실 거, 그리고 저희 웹툰스쿨의 어떤 새로운 꼭지, 새로운 코너에 대한 어떤 그 리퀘스트, 아이디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이제는 좀 자주 유튜브로 이사 온 만큼 영상을 통해서 얼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래도 70명까지 넘는 게 어딥니까? 지난번 테스트 12명이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대학교가 지원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호 웹툰스쿨의 비정기 번개 유튜브 라이브였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호였고요. 3월 3일날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해야지.